예,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에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BPN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들 안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후원들이 좀잘안 해주고 계시는데 다들 어려우신가 봐요.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오늘은 지금 학살자 매도 동조하는 방송 KBS 각성하고 해체하라. 증거없는 양면학살 3등군의 모욕방송 이거에 의해서요. 오늘은 K배트공 뒷배가 KBS인가? 응? 그리고 참전 군인들을 학살자로 전후 피로 만든 방송, 베트콩 배우 지원하는가 하는 이런 방송을 제목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월참, 방송 전에, 우리 월참에서 이번에 집회에 원래 3,200명, 3,200명을 계획으로 뭐 상인 공장에 무슨 고엽제 또, 이 무공수원회 외에 월참만 3,200명으로 지부당 뭐 80명 차두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월참에서 이건 너무 작은가 판단했던지, 어제부로 전 지회당, 1개 지회당 한 대씩.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228개 지회니까, 그러면 만 32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옛날에 박근혜, 우영락 회장 때 박근혜 거기에는 일개 지회당 막이두 대씩 갔던가 봐요. 그래서 한 대든 두 대든 한 대 이상으로 각 지회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 명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뭐 고엽제나 상위공개 이런 데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고엽제는 왜안 움직이냐, 뭐 상임공개는 왜 말이 없느냐, 뭐 무공수원은 왜 과연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그 지에서 뭐 연락이 왔다는 상임공개에도 이렇게 뭐 지시를 받았다는 지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올 겁니다. 거기도 일개 지에다 한 대씩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고엽제도 1개 지회당 차한 대, 상임공예 1개 지회당 차한 대, 이러면 한 3만 명 되지 않아요? 무공수원회는 좀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3만 명 이상 모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큰 희망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홈이 나오고요. 홈에 이제 제일 우리 유아동 회장 앞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커뮤니티 내가 수차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그 홈피도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찾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부. 이게 제가 혼자서 이걸 막 민주노총, 민변, 뭐, 진실, 화해위원회, 일치 다 공부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각뭐 지부별로 하나씩 맡든지 해가지고, 이 민변의 실체를 한번 민주노총의 홈피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노총 전문으로 연구하는 우리 우리 전우, 한 지혜나 지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민변의 실체에 대한 것도, 민주노총도 홈피 들어가 보면은, 싹다 나와요. 이것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잘안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거 딴 걸로 하겠습니다. 딴 것도 안 되네, 갑자기. 민주노총, 민변,
그리고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이번에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뭐저그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이게 많은 데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도 다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생긴 추모의 벽 여기 우리 그 박민식 저기 국가보훈처장께서 가서 직접 했는데 이게 한 50m 가까이 되고 뭐 우리 뭐야 그 전사자 그 한미 한국전의 전사자 추모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우리 총 43,808명의 이렇게 명단이 쫙 새겨지고 전사자 우리 한국에 와서 43,808명의 전사자가 미국에서 생겼어요. 우리가 한국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6.25때 우리를 구해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한국군 카츄샤도 7,174명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7월 말에 이걸 이제 추모의 벽을 준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무슨 뭐 묘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걸 제가 얼핏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박민식 처장께서 일갈 했어요. 한마디 딱 수준 좀 높여라. 언제까지 말해 그런 수준이냐 하는 식으로 수준 좀 높여라 하고 일갈을 했다는데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저 장관들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수 있는 장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박민식 처장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보면은 베트남전 학살 피해 주장 이게 또그 8월 9일 날, 어저께 그 오후 2시 반에 서울지방비법 거기서 이제 그 이거를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뭐 이렇게 이거 한번 볼까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생존자와 목격자가 증언했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 법정에 섭니다. 생존자가 이거 한국을 하고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이 2년 넘게 진행 중인 건데, 우리 정부는 학살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응우옌 득저이 씨는 54년 전 자신의 가족이 사는 마을에 한국군이 들어온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lính của Hoàng đó là cái ngà đó là hành quân cỡ tờ phân nhất phân nhị là cái đợt có đơn vị họ đó bố tôi có má những đồ liên lạc với nhau là khi khi nghe nói bốn sóng là 무전을 듣고 찾아간 마을에선 처참한 내 채널에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시 이제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전우 이화정 회장님 회장, 이화정 회장의 방송이 직설입니다. 나오죠. 이제 원래 소리를 줄이고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는데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추모의 벽 이걸 열면은 말이죠. 이게 또 그거 무슨 빨간 딱지가 붙어요. 나무 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열지를 못하는데. 잠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2년 전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군사작전으로 가족을 잃었다며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그 우리 월참에서는 안 나가고 그 어디야 그 고엽제에서 말이죠. 고엽제에서 나갔는데 고엽제에서 아주 격렬하게 그 집회를 했더라고요. 고엽제는 그또그 현수막도 우리 뭐 현수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응우옌 판디는 양쪽에 사진 뭐그 저기 그 사람 고소한 사람 사진 양쪽에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응우옌 판디는 뭐 부친과 형제 모두 배트콩이었다. 뭐 민간인 피해자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격렬하게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월남전 참전자 이번에 고엽제 전후에 이번에 그 행사대로 하면은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하는데 그 집회 차량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 크게 하는데 이때 우리 전우들이 아주 격렬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일단 우리 월참에서만 한 만 명, 고엽제에서 한 만 명, 저기 상위군경에서도 한 5천 명, 2만 한 5천 명만 와도 한 2만 명만 넘어도 말이죠. 좀 그때 그 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질서 정연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죠. 확실하게 그 방송도 저기 제대로 좀 현수막도 말이죠. 수준 높게 좀 하고 피켓도 말이죠.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좀 잘 좀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8월 18일까지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은 그런 준비도 확실하게 하고 좀 또 전우들 간에 충분히 연락이 돼가지고 많은 전우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또 피켓이나 여기 현수막 같은 것도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동안에 모든 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걸로 보고 전우 여러분들의 많은 그 참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요. 아까 하나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8월 9일 날 재판했는데 이거 한번 법정 한번 봅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접착제 업계가 이 새로운 유기 접착제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이 새로운 초강 2년 전 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여성과 당시 목격자가 어제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나와 증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 뿡이에 살던 응우엔 티탄씨는 50년도 넘은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 전우들을 아주 학살자로 몰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베트콩이에요. 베트콩. 당시 한국군이 강제 수류탄에 엄마와 언니를 잃고 자신도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2년이 훌쩍 지나고서야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노무현 득저희 씨도 함께 나왔는데 한국군이 마을 주민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장면 등을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달라고 3천만 원이지만 한 명도 3천만 원이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복물 승소했다 그러면 복물 터질 텐데 아직 증거도 없이 말이죠. 어떤 증거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베트남 전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목격자가 국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 측은 당시 미군의 감찰 보고서를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측, 남베트남 민병대, 그 마을 주민들의 진찰서 담겨 있고요.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그 본부장이 학살 현장을 탄도 찍었던 것들이 확인됩니다. 막연한 우리 정부는 당시 주민 학살 사건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전후 여러분들이 이게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유튜브에 들어가실 거를 가려면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뭐 좋아요도 무료고 광고 보는 것만 좀 끝까지 봐주시면 저한테 유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것도 무료고 광고 내 광고를 보고 거기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들어가서 그 체크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저한테. 그런데 제 광고에 뭐 구매를 할 만한 게 있으면 구매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하여튼 뭐 이번 8월 18일 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우들이 상당히 그 전우가 한 말 한마디를 잠깐 잊어버렸네요. 잠깐만요. 이 전우가 한 말을 제가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네.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 우리 전우들이 여기 올린 말은 저 올 여기 보면 여기 카톡에 카톡평 홍보국 여기 우리 그 누구야 이제 임윤평 우리 전우님이 아주 신랄하신 분이 계세요. 카톡평 홍보국장 어느 나라 어디 홍보국장이냐? KBS가 정상적 조작 방송이라고 일조한 거냐? 일조한 거냐? 이에 당사자 전우를 기만 우롱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그 직에서 백배 사적을 물러나 합당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앙에는 강 건너 불구경 직무유기 관망한 책임도 있다. 이런 조직이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것이나 눈먼 수익사 명예수단 인상권보다 역사 자손 대대로 남을 불명예가 그 딴 돈 배부른 개돼지가 되고 싶었나. 묵인 암묵적 행위에 반듯한 연유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우리 지금 좀 가능하면 이런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만 내부 총질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는 나중에 이런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내부 총질을 하고요. 어느 미친 소리 학살이 있을 수밖에. 이건 뜬금없는 감성 궤변 자고로 세계사 전쟁의 억울한 죽음 어디 있나. 미친 반역 KBS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에는 수도 없이 유린 참혹한 발가벗긴 여인을 극한의 공포로 죽이고 있다. 역사일에 전쟁에서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냐. 배부른 개같은 KBS 어디 소재가 없어 어린 것들이 개수장 니들이 전쟁 상황을 알아. 니들 머리 숙여 짜여진 각본 영화 같은 전쟁 놀이로 보냐. 대가리에 양수도 마르지 않은 책상머리에 앉아 그린 그림 실존 전우에게 물어보기나 했냐. 그딴 학살 우는 자국 외세와 맞서 싸운 국군 국가 유공자들 리들 앞에 오르내리 허잡한 나라 안방에 분탕친 세미거지 민주유공자라고 급이 다르다. 전쟁터의 억울한 죽음에 정당한 죽음이 있다더냐. KBS는 우리 전우의 적 공영방송이 아니다. 그런 죽음다 진실규명 보상 세계사적 따지면 지구 종말이 와도 끝나지 않는다. 내 아둔한 머리 감정 격하여 두서없이 피력한 그 전우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상당히 그 좀 간단하면서도 하실 말 다 하셨는데 제가 하실 말 다 하신 것에서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우 여러분들도 아마 속이 후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남준 참전 전우에도 이번 기회에 홍보국장이 사전에 이거 알았다는 것도 좀 우리 전후에 대체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이거를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방송이 다 터지고 난 후에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앞으로는 소일코 양강 고치기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터졌다, 터질 거. 이런 기회에 말이야, 우리 한번 해보자. 끝장 보자. 진실구명 해보자. 그리고 말이야, 응집료, 결집료도 보여주고 말이야. 우리 참전 군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도 주고 말이야. 대한민국에, 지금 참전 군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월남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와가지고 큰 국영, KBS도 말이지. 우리가 벌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우리나라가 발전 안 했으면 저희가 KBS 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KBS고 뭐 공영방송이고 다 KBS 그거 우리한테 남겨야 돼. 고속도로가 아니라 KBS를 우리가 남겨받아요. MBC, KBS는 다 국영방송들 말이죠. 앞으로 참전 군인들이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해체하지 말고 전부 우리한테 남겨라. 그것도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면 뭔가 한번 보여주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아종 회장님 용기 내셔가지고 뭔가 좀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사업 뭐 수익 사업보다 차라리 이런 거 하나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는 이런 홈쇼핑이라도 하나 운영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